새벽 4시 50분, 육심령 곡에 도착했습니다. 육심령 휴게소. 여기서 이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육구정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0m 올라오자마자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남덕유산 쪽이겠죠? 현재까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흙길입니다. 흙길. 돌길이 아니고 흙길이라서 너무 좋네요. 1026m 할미봉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지석이 있죠. 1000m 약간 안 되는 지점에서 안개가 깎이고, 그리고 길이 갑자기 사라져서 한 15분 정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라가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올라가니까, 돌 산이 나오고,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나와서 다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는 길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할미봉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5시에 출발한 거고요. 6시 15분경에 할미봉에 도착한 겁니다. 약 15분간 또 헤매고, 육심령에 3.27km 올라왔고요. 서봉은 3.53km 남았습니다. 이쪽에 대포바위라고, 장수군의 대포바위. 일명 낭근석. 지금은 아직 어둡기 때문에 이런 곳을 거쳐갈 수도 없고, 종주가 바쁘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미봉을 지나서부터는 본격적인 눈길이기 때문에, 이제 길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분들이 지나간 발자국 따라서 가면은 지금부터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7시 40분경 서봉 근처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눈길이 시작되고요. 이전까지는 편안한 흙길이고 눈도 없었습니다. 할미봉 지나서 잠시 있었고요. 지금부터 다시 눈길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봉 근처에서 이제 눈길 시작됩니다. 더 심해지면 아이젠 착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눈꽃 그러니까 상고대하고 지금 눈길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서봉이 남덕유산 정상이었나요? 서봉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남덕유산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 한1300 고지를 넘은 것 같고요.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남덕유산까지. 이 자리에서 한참 쉬었습니다. 체력은 좋지만 등산 초보니까 이제 장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다시 출발합니다. 초보라서 이렇게 또 위에 거 이거 착용하는 거는 제가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대로 착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밑에 아이젠까지 착용하고 이제 안전하게 제가 엊그제 저번 주에 월초산을 갔다 오면서 하산할 때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발목도 좋지 않고 조심해서 오늘 종주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해보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해발 1400m를 살짝 넘어서면서부터 보니까 아이젠 자국도 보이고요. 제가 아까 잠시 쉬었던 자리 거기서부터 아이젠 자국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 등산들께서는 여기서부터 위험 지역임을 아마 감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반 지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반 지대가 나오니까, 그리고 눈이 살짝 얼어붙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서는 아이젠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8분. 육심령에서 7.3km 올라왔고요. 남덕유산이 1.5km 나왔습니다. 눈이 이렇게 하얗게 아주 예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꽃하고 산고대까지 상당히 아름답게. 이제 남덕유산이나, 덕유산의 정상인
이 향지봉에 가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서봉인가 봐요. 이렇게 평평한 곳이에요. 이렇게 평평한데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지금 뭐 안개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남덕유산하고 향지봉 정상까지. 그렇다면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얗고 지금 서봉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봉에서 내려가는 길 엄청난 경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경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와, 남덕유산 정상 올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마지막에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막 지칩니다, 진짜. 여기가 아마 마지막 고비인데 싶습니다. 상당한 경사를 계속 올라갑니다. 이미 올라온 구간만 해도 상당히 힘드네요. 남덕유산까지만 가면은 4분의 1 이상을 일단 종주의 4분의 1 이상을 갔다가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한 9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60령에서 32km니까 일단 4분의 1 지점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와, 남덕유산 역점 1km 100m 남았습니다. 아마 4까지 대피소 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주코스가 종주코스 살펴보고 종주코스 완성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남덕유산 정상 100m 남게 나온 지점. 남덕유산 정상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마 종주 코스가 향지봉 대피소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해발 1507m 남덕유산 도착했습니다. 향지봉까지 아직까지 15km 남았는데요. 종주코스가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고 종주코스 코스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남덕유산에 남덕유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쪽이 연각사 방향인가 봐요. 연각 단방관리센터. 남덕유산 찍고 다시 100m를 다시 원위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월성제 그리고 사카체 대피소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에 가면은 월성제 방향에 탐방로 아님하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카체 대피소 방향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아마 이쪽 종주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걷는 것 같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지나간 발자국밖에 없고요. 현재는 오늘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바람으로 발자국이 덮였다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오늘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쪽 종주코스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단이 사라져가지고 계단이 눈에 덮여서 계단 부분을 걷기가 엄청나게 수월해요. 계단이 다 눈에 덮였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평균 10cm 이상, 많은 곳 15에서 20cm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계단이 다 덮였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사라졌어요. 계단 같은데 그냥 쭉 타고 미끄럼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60령으로 가는 다른 길도 있나봐요. 내리막길이 있고 저는 사까지 대피소로 향합니다. 남덕유산에서 0.3km 내려왔습니다. 신나게 내리막길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사까지 대피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만 바라보는 사까지 대피소 방향.
저 혼자만 지나왔고 제가 앞으로 갈 방향은 오늘은 아무도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네이버 검색해갖고 불안해서 안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삿갓째로 가는 거는 맞는데 삿갓째 대피소 방향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왔던 방향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대로 가는 거 맞기는 한 것 같아요. 3대 종주라는 분의 영상을 한번 참조를 했습니다. 일단 제 방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예뻐서 모카 솜이 핀 것처럼 여기가 눈이 탁 묻었는데 엄청나게 예뻐요. 그래서 한번 머물다 갑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아, 좋다. 해발 1500m까지 난도주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해발이 자꾸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러다가 해발 1000m까지 다시 떨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동엽령으로 삿갓째 뭐 동엽령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또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자꾸 내리막길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한 1100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해발 눈 올 때는 계단에서 무릎 앞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계단이 눈으로 다 채워져서 그냥 내리막이에요. 이거 계단 의미가 없어요. 이제 너무 좋아요. 월성제 도착. 해발 1214m. 남동주산에서 1.4km 내려왔습니다. 삿갓째 대피소까지 2.9km. 이쪽에 눈이 없는데요. 제가 이거 신었기 때문에 다시 벗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요. 황전마을은 내려가는 길이 3.8km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일단은 또 눈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벗고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오전 10시 43분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지금 햇빛이 떠고 있는 쪽 여기가 많이 포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쉬고 가져온 빵도 먹고 또 우유도 먹고 커피도 먹고 푹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삿갓째 대피소 1.7km 남은 지점. 이거 나무에 썰이 이거 상고대 행성된 게 곡술록 뿔 같아요. 사슴뿔 너무 예쁩니다. 해발 한 지금 1300은 넘고 한 14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해요. 향접봉 12km, 60령에서 10.9km 지나왔고 남덕유산에서 2.9km 지나왔습니다. 이제 해발 1400m 지점에까지 올라왔는데요. 저쪽이 덕유 팽전이니까요. 뭔가 보이긴 합니다. 아, 12km가 채 안 남았으니까 뭔가 보이긴 하는데 향접봉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아주 팽탄한 곳까지 왔어요. 어느 정도 높은 곳까지. 그리고 저게 덕유 팽전이라면은 덕유 팽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 그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삿갓봉이 문제인데요. 삿갓봉은 종주포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래 갑니다. 0.3km 밖에 안 되니까. 왕복 0.6km 되겠죠. 아니면 내려오는 길이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삿갓집 대피소 1km 남은 지점입니다. 아, 똑바로 가면은 삿갓집 대피소, 이쪽은 삿갓봉. 삿갓봉에 도착했습니다. 1418m. 저쪽이 지나온 남도유산 방향, 방금 제가 올라온 방향은 이쪽 방향, 300m를 더 올라왔습니다. 삿갓봉을 경유해서 정주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에 뭐 안테나 같은 게 있고요. 여기서 이쪽에 내리막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도유산 능선을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쪽에 보이는 게 삿갓봉에서 보이는 이게 도유산 주 능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실제로 덕주 팽전이 진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주 팽전은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1400이니까 여기 1500이 넘을 것이고, 거기서 약 100m만 덕주 팽전을 통해서 향접봉까지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삿갓봉에서 더 진행하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그림 좋다. 눈이 뭉쳐서 이렇게 쌓인 곳은 거의 무릎 높이까지 이렇게 쌓였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군데 몰린 경우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쌓인 데도 있네요. 향지봉에서 이런 곳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야, 여기도 예쁘네요. 거의 뭐 여기는 눈이 이쪽으로 올수록 직설량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쪽 남도유산보다 이쪽이 훨씬 적설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멋집니다. 11시 58분에 삿갓집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갔다 가면은 통제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통제시간 안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게 좋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5시에 출발한 거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시간도 한번 볼게요. 삿갓집 대피소 통제시간은 오후 2시까지로 보입니다. 동절기. 저쪽에 제가 지나온 남덕유산 저쪽 방향에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니까 산세가 상당히, 이쪽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삿갓집 대피소 마지막 내려올 때 상당한 내리막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대피소가 참 아담하고 예쁘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무룡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룡산. 멋진 산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구대는 없는데, 눈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멀리 보면은, 무룡산 쪽에,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꼭대기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지금 바닥에는 다 눈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이 다 깔려 있습니다. 눈이 중간에 없고 해서 이상했는데 막상 올라오면 다 눈이 있더라고요. 무룡산 잠시 남겨두고, 조금 남겨두고 저쪽이 지나온 방향입니다. 저쪽이 뾰족한 산이 남도유산일 거예요. 한계가 뾰족하게 올라와있죠. 뾰족하게, 아주 뾰족한 산, 저기 남도유산일 겁니다. 저쪽 방향으로 제가 온 것 같아요. 여기 마을도 있고, 뭐 항정마을인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피소 밑으로 가면은 샘물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무룡산 정상보다 전망대가 더 경치가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무룡산 정상이 잡힐 듯 아주 가까이 보입니다. 저쪽인 것 같죠? 아직 해발 100m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될 거고, 전망대에서 바라봐도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올라왔던 데서 찍은 데서 거의 다 찍힌 것 같은데, 조금만 담고, 정상에서도 조금만 담을게요.
무령산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테크고요. 쭉 둘러보겠습니다. 저쪽에도 상당히 높은 산이 있고요. 마을이 보이고, 저기에 남극산 보이고, 삭간봉 보이고, 밑에 대표산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무주업인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다리도 보이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다리 보이고, 고속도로가 아마 저쪽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기 무령산 정상에 올랐으면은 이제 아주 편안한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무령산 정상에서 또 볼만한 게 있으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치 솜사탕 달린 듯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솜장식 같기도 하고,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령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492m. 지나온 길 둘러봅니다. 저쪽으로 제가 쭉 왔어요. 남덕유산에서 6.4km 올라왔습니다. 사카째 대피소에서 2.1km. 이제 앞으로 남은 향적봉 덕유산 정상까지 8.4km 남았습니다. 저쪽에 덕유산의 행태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저기가 저쪽에 가장 높은 부분이 덕유산의 항적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거의 팽전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전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리산이 어딘가에 보일 것인데 날씨가 조금 더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또 향지봉에 올라가면 또 틀리니까 날씨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제 생각에는 저쪽 남덕유산 너머에 보일 것 같아요. 남덕유산이 너무 높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 중간 낮은 산 사이로 지리산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동서남북 개념이 제가 지금 없는데요, 일단 항적봉까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이제 계단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계단은 오히려 여기는 눈의 밀도가 상당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됩니다. 뭐 계단이 계단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눈이 계단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아까 상당히 눈이 많은 데가 있었는데, 또 눈이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네요. 눈소리 좋죠, 듣기. 자, 다시 눈의 밀도가 상당한 쪽으로 왔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데도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는 안 빠지지만 상당히 눈이 해발이 여기도 높기 때문에 남덕유산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가 해발이 이제 항적봉은 여기서 불과 100몇십미터 차이밖에 안 나죠. 또 아, 여기도 엄청 예뻐요. 자,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푹푹 빠집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발목에도 물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발목이 지금 살짝 아픈데 물이 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눈길 산행이 오히려 발목 아플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오르막은 제가 강점이 있고 내리막에서 발목이 좀 약한데, 뭐
원래 또 젊은 시절에 다쳤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건데, 눈길에서 오히려 발목 보이는 눈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리막에서도 무리가 없고요. 내리막이 그냥 쭉 그냥 경사가 되어버리니까요.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 없어집니다. 눈이 와서 쌓여버리면은 계단에. 그래서 더 편해요. 동엽 령 가는 방향인데요, 아주 편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엽 령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한 길. 지나온 길 되돌아봅니다. 저쪽이 무룡산이었고, 저 뒤엔 남도규산 있고, 이쪽에 이제 도규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지는 어디 점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가서겠죠. 지금 현재 이게 동엽령을 제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서 바라봐도. 저쪽에 지나온 쪽이 무룡산이고요. 이쪽에 동엽령이 2km 남았습니다. 2k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령 고개 제 아닐까요? 해발이 상당히 보이는데. 제가 봤던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도규산 정상의 행채가 이제 보입니다. 아직 지리산은 안 보입니다. 반자봉으로 추측되는 봉은 보이는데, 반자봉이 있으면 그 앞에 또 노고단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동역령 방향은 푹푹 빠지고 있습니다. 쭉쭉 푹푹 차. 약간만 옆으로 등산도에서 약간만 옆으로 디디면은 그냥 푹푹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상당히 눈이 두껍게 쌓였어요. 기본 발목 그리고 발목 이상까지 덮이고 있습니다. 다시 내리막길. 야, 도규산 정상 밟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상당히 힘듭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동엽령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코스는 백암봉이에요. 백암봉 현재 해발 1270m. 여기 긴급 의약품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긴급 의약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깝깝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안성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향적봉까지는 4.3km 남았습니다. 4.3km 진행합니다.
백암봉 오르는 길, 꼭 연화성경 오르는 길 같은 곳이 있네요. 저기가 백암봉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합니다. 동영령에서 백암봉까지 엄청 머네요. 이게 마지막 계단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떠 있어요. 죽겠어요. 또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안 왔을까 싶은데요. 백암봉 1503m. 향주봉 이쯤 1km 남고 중봉 거쳐서 향주봉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남덕유산하고 백암봉하고 겨우 4m 차이밖에 안 나네요. 현위치 백암봉에서 중봉, 향적봉, 설천봉, 칠봉 그리고 구천동으로 그렇게 하산합니다. 저쪽 60령에서 서봉을 해서 삭가봉을 해서 무룡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쭉 이제 중봉, 향적봉 눈앞에 보이는 거 겨우 제가 남았습니다. 향적봉 1.6km 지죠. 남덕유산에서 13.2km 왔습니다. 이게 덕유팽전인가요? 저 위에 중봉을 오르는 저게 지금 이 길이 덕유팽전인지 저 위에 평평한 부분이 덕유팽전인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에가 중봉으로 보이고 이쪽이 향적봉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주목도 많죠. 덕유산하고 지리산 일부 높은 산에만 있다고 하는 주목이 저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창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 여기에 산도 많죠. 조리대도 엄청나게 많고 지나온 길 다시 돌아봅니다. 무룡산이 엄청나게 둥글고 높게 보이네요. 평전 너무 아름답네요. 저 위에서 올라가서 한 번 더 담아 보겠습니다. 1594m 중봉입니다. 향적봉은 1.4km 남았습니다. 지나온 코스 이렇게 둘러봅니다. 방금 올라온 덕유팽전 이렇게 쭉 올라온 겁니다. 산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멀게 올라온 겁니다. 지나온 봉들 찬바퀴 빙 둘러볼게요. 물론 항적봉에서도 보이겠죠. 또 항적봉에서도 다른 쪽으로 보이시고요. 저쪽이 항적봉입니다. 1.4km 남았습니다. 1.4km.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덕유팽전에 온천이 군락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덕유팽전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중봉에서 향적봉까지 가는 이 길이 덕유팽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목 구상나무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면서 제가 자꾸 핸드폰을 떠네요. 가까이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입을 갖다 대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을 들게 됩니다. 자, 덕유팽전으로 갑니다.
바위에 저렇게 주목이. 이야, 대단하네요. 멋지네요. 아직 살아있는 건지. 눈 때문에 주목이 이거는 쳐졌습니다. 아직 어린 주목인데 푹 쳐졌어요. 자주솜대 휘파람새도 있고요. 이제 진짜 가깝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헬기장일까요? 여기는 팽팽한 곳인데 바로 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게 지금 눈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납니다. 밟으면은 주목 아름답네요. 주목. 아고산대 묘포장이래요. 자생수종의 증식하고 고시대 적응을 위한 증식시설이랍니다. 회기장처럼 반반해서 회기장인 줄 알았습니다. 좋다.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있겠죠. 자, 주목에 있는 눈꽃 하얗게, 아주 하얗게 손뭉치처럼. 이야, 예쁘네요. 덕주산의 주목은 지리산의 주목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통통하고 통통하고. 조금 더 가까이 보이는 정상, 저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정상 0.3km 밧줄 구간이 있네요. 방금 보이던 저 바위 언덕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저기에요. 그러니까 0.3km 남은 거예요. 보니까 왼, 거의 직선으로, 여기서 직선으로 올라가는군요. 거의. 시리산처럼 주목, 구상나무, 꼴락지. 향접봉 1원 탐방로제, 향접봉 1원 출입금지입니다. 저는 해니치 향접봉 대피소에서 향접봉 올라갔다가 설천봉으로 해서 칠봉으로 해서 구천동으로 하산합니다. 지금 여기 향접봉 대피소가 있습니다. 바로 향접봉 바로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또 처음 보네요. 더 가까이서 가서 볼게요. 대피소 뒤편입니다. 대피소 앞쪽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대피소에서 올라온 길 경사가 파르고요. 저쪽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경치가 좋을 듯한데 저쪽이 더 경치가 좋을 것 같아요. 지나온 저기 들어갈 수 없는 통제된 곳. 그리고 향접봉은 이만큼 나왔습니다. 바로 저기에요. 향접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614m.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최고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저쪽이 제가 내려갈 방향, 설천 방향입니다. 저쪽에 길이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산도로 가겠죠. 이야, 좋다. 눈 보세요. 오늘 지리산은 위치도 잘 모르겠고 지리산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조금 더 맑아야 되고 반야봉으로 추측되는 봉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확실하진 않아요. 설천 반야로 내려가고
저기 뭐라고 적혔는데, 등산에서 어떤 전경이 보이는지 아마 설명하는 그런 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만큼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칼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털모자를 하나 쓰고 또 이렇게 마스크 이런 식으로 쓰니까 상당히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좀 양호하네요. 그래도 향죽봉 정상에서 바라본 등산 전경이라고 합니다. 지리산은 안타깝게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저히 못 찾겠네요. 가야산도 보이고 기계산도 보이고 항매산 산책 합천에 항매산 보이고 지리산 중봉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 그리고 무령산 삭갓봉 남덕유산 서봉 마이산 마이산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대둔산 계룡산 적상산 거기는 향로봉이 정상이고 서대산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봉이 여기서 거의 직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더 맑은 날 와서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천 쪽이 보이는 쪽이에요. 여기는 설천 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곧 해가 질 겁니다. 빨리 하산해야 됩니다. 향적봉 바로 좌측편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설천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되돌아본 향적봉 모습입니다. 해가 낮아가고 있고 저는 빠르게 하산해야 됩니다. 하산길 계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반반한 내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반반해요. 이거 간절히 나갈 일은 없겠어요. 계단이 그냥 평평한 길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계단길이 이어질 것 같네요. 여기 스키장 곤돌아 올라오는 것이군요. 멈춰 있군요. 지금 스키장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키장 관련된 건물이군요. 이게 저쪽에도 곤돌아 있고 곤돌아 두기 운영하고 있군요. 여기 덕유산 산악구조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곤돌라인가 완전히 멈춰 있죠. 지금 스키 시즌이 아닌 거예요. 스키 시즌에는 칠봉이 통제가 된대요. 칠봉을 해서 설천으로 내려가지를 못한대요. 백년산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스키장입니다. 이쪽 초급 코스, 중급 코스, 뭐 고급 코스 갈라지겠죠. 스키장, 무조 스키장. 저쪽 반대편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가운데 곤돌라 코스는 없고요. 최고 마지막 곤돌라. 지금 시간 관계로 스키장이 저쪽이 코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패스해야 되겠어요. 등산로 자체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헷갈려요.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또 코스네요. 멋집니다. 등산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스키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건 좀 안타깝네요. 시설 아깝네요. 설천봉, 칠봉, 그 방향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등산도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뒤쪽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이 위치에서 다시 칠봉은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현재 여기가 설천봉이에요. 설천봉 골치 아프네요. 제가 길 찾아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보고요. 와 진짜 미치겠다.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첫 곤돌라인은 이쪽인가 싶기도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스키장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스키 시즌 기간 외에는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벌금 때리지 마시고 경고 때리지 마십시오. 향주봉에서 설천봉 방향으로 틀어 막았어야죠. 아예 못 내려오게. 그래 안 하면 백년사 쪽으로 제가 내려갔을 건데,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길도 완전히 잃었고 향주봉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스키장 밑에 길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키장에 원래 비시즌은 스키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봉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이거 로프 따라서 그냥 내려갑니다. 아이고, 종족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얻어져서 위험하고, 나중에 마지막 고천동에 도착하면 이게 고천동으로 가는지 백년사 쪽으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천동 도착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긴 건 없죠. 설천봉, 칠봉, 인월담, 이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설천봉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어쩔 수 없고 인월담까지 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지금 등산로 막혔네요. 여기가 지금 칠봉하고 인월담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죠. 뭐 스키장 따라 쭉 내려가야죠. 뭐 여기에 무주 리조토가 나오는지 뭐 구천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구천동하고 리조토가 같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불빛이 보이니까 불빛 있는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다음에는 스키를 하나 둘러메고 오던가 해야지. 이거 스키 타고, 스키 제가 탈 줄 모르지만 천천히 타면 되지 뭐, 속도 줄여가지고 스키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스키 다 배우겠습니다 이거. 스키장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제가 내려온 방향이고요. 여기는 뭔가 작업을 해놨네요. 여기 또 다른 코스로 내려오는 길인가봐요. 스키 점프대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건물 희미하게 안 보이죠. 여기가 곤돌라 타는 곳입니다. 보니까 사무실하고 저쪽에도 있고요. 멀리 여기 뭐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 길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길 모릅니다. 이제 진짜 길 몰라요. 비로표더라도 들고 올걸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지금 플래시를 안 켜는 이유는, 헤드램프를 안 켜는 이유는, 괜히 또 이거 보고 또 저 밑에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보고, 그래서 그냥 안 켜고, 그 눈이 나서 밤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리조트하고 구천동하고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게 리조트인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구천동까지 가야 된다면은 그래야 그 종주가 끝나는 걸까요? 이 종주가 의미가 있을까요? 스키장 이거 코스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비로포더라도 하나 가지고 오는 건데, 집 같은 거 넣어가지고, 눈을 넣어도 됩니다. 눈 넣어가지고. 참 스키장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코스 4개 5개가 한 번에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스키 점프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합쳐서 만나고 여기 최종적으로 3개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오네요. 하나 두 개 스키 점프대까지.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그냥 6만원 드렸어요. 5만5천원 드리면 되는데 6만원 드리고, 스키장에서부터 타고 6만원 드리고 여기 지금 현재 차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60령 시작 출발 지점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산천까지 고속도로 타면 한 40분? 한 30분만 하면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조가 약간 부족했어요. 백년사 쪽으로라도 종조를 완주했어야 되는데, 근데 스키장 코스도 내리막만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종주한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종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